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아, 너무 초면.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그래, 맞아. 첫 번째는 뭐? 빵. 그렇지. 너무 빵이라. 야, 돌레밀구성.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이거 뭐로 그렇게 고생하냐? 이거 돌을 너는 빵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사실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신명기에 사람이 빵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 도리에 맞는 우리 영적인 존재 이런 뜻으로 돼. 그래서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 꼭대기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셔? 유혹을 받아. 경배하면. 그렇지. 네가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열심히 했다. 그렇지. 부귀영화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부귀영화는 그 세상에 그 우리가 이제 잃을 수 있는 그런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게 사실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명예나 권력은 그 본래대로 사용하면 섬길 수 있는 일들인데 사람들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리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거든. 그래서 성경 얘기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도 잘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어차피나 부귀영화를 보면서 너한테 절하라는 얘기는 뭐라냐면 타협하라는 뜻도 돼. 응? 너 뭐 대충 살아. 쉽게 얘기하면 요새 그 TV나 이런 많은 뉴스에 나오면 좀 가지고 힘쓴 사람들이 다 뭐야 이렇게 허가권 내주고 또 뭐 해주면서 다 타협하고 그게 다 뭐 먹어? 이 재물을 먹는 거야. 돈. 이 돈은 또 뭐라고 그랬어? 이 재물은? 아니야. 사람이 먹고 사는 거를 살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뭐로 연결되냐면 동물적 본능에는 사람이 있어. 먹지 않으면 죽거든. 이게 기본 본능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후손을 번성시켜. 이게 종족 본능이라고 그래.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으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계속 살고 싶은다는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재충전을 해서 쉬는 거야. 이게 동물의 기본적 본능인데 사실은 재물도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한테 그거를 이렇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돌돌아 빵이 돼봐라. 세상에 부귀영화도 그 빵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해봐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은 빵만이 말씀을 사는 것처럼 오로지 하느님한테만 경배하라. 이 말은 사실 조금 더 풀이해서 해줄 얘기니까 오늘 그냥 기억만 하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 그러면서 유혹을 뭐냐면 뛰어내려 봐라. 진짜 하느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 안 다치게 하는지 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시험 유혹이야. 근데 이 말이 결국 뭐냐면 나중에 내가 얘기했듯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인데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은 또 뭐냐면 사실 하느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 하느님처럼 그 능력과 또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 그게 그거를 뭐냐면 하느님성을 우리가 영혼으로 지녔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 된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더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이 광야의 유혹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유혹의 총체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랬냐면 거기서 다른 근본적인 유혹들이 다 나오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미 유혹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 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래서 죄와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굳이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유혹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있겠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에 계실 생에 오셨어. 근데 그 당신이 굳이 하나님이니까 유혹 받을 이유가 없지. 근데 받으신 이유는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우리보다 먼저? 응. 우리보다 먼저 유혹을 받으셨어. 그 얘기는 뭐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인간이라고. 응? 그러니까 당신이 인간이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걸어야 될 그 과정을 당신도 똑같이 걷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당신이 먼저 겪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좀 더 풀이해 줄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응? 이 원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얘기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유혹이 세 가지를 받으셨어. 그럼 이 세 가지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사실 궁금한 거야. 근데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해줘. 오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 뭐길래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왜 인간이 죽음을 겪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 괜찮겠어? 네. 처음 들어보지? 네. 그래. 자,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멋있게 만들어. 그 정점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 입김에다가 이제 하고 이 하느님의 그 입김을 불어넣어. 그걸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에는 하느님성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속성을 나한테 심어준 거야. 우리는 동물적이지. 동물인데 그 동물에다가 하느님성을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긴 동물이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 특별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성적 동물, 사회적 동물, 감각적 동물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동물이긴 동물인데 동물성을 뛰어넘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돼. 이해가지?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아름다운 이 우주를 함께 잘 가꾸기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성을 지녔으니까 이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사람은 동물의 본능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빵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사실 이 책 안에 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그를 죄를 짓게 했던 것은 누구냐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였어. 뱀?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마귀를 뱀으로 이렇게 상징해.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좀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근데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기준점을 줬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거에 대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너무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고 그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그 갈라놓으려고 계속 유혹을 했던 거야.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 뱀이 누구부터 유혹하나? 남자. 남자? 아담. 아담? 하와? 하와지. 하와를 유혹해. 아니, 근데 그게 아니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약간 결론적 얘기를 해. 근데 진짜는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딱 누구를 유혹해서 끌고 싶으면 아니 그래도 하느님께 최초에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아담부터 유혹해서 넘어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을 먼저 유혹을 해. 근데 아담은 이미 예수님처럼 유혹에 대한 왜냐면 거의 하느님다운 그런 거를 지녔기 때문에 봐봐.
어린아이가 막 크면 있지. 애들이 그게 옆집 거 애들 거 물건 짓는 게 그게 유혹이라 생각하냐? 좋아 보이는. 응, 그렇지. 이 느낌 알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유혹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유혹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기준만 정해줬지 실제는 선악과를 만지거나 뭐 이거 상관없어요. 당신이 기준을 정해준 거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적어도 이거는 지켜라. 근데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 문제가 안 됐고 이미 어떻게 표현하면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았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부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함께 지내면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안 벌어져. 근데 부부들도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싸우면 틈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에 그 틈새를 이용하는 게 그 유혹자들, 마귀가 아주 그런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남자보다는 누가 더 이런 감성이 좋아? 누가 좋아?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그래서 하와한테 먼저. 사실은 아담한테 유혹하긴 했는데 아담이 영 이게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못 알아먹었어.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하게 되냐면 니네 이수일과 김중배와 그 얘기 아냐? 너무 그래, 그럼 넘어가자. 응?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탐나냐? 알아? 모르지. 이게 세대 차이구나, 내하고. 응?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는 이게 유혹이나 물질 감수성이 있으니까 막 꽃 봐봐. 남자들, 아, 꽃이네 그러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지.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탐욕과 물질에 약간 감수성을 보이는 거야. 그게 처음에 유혹이라 생각지는 않지. 그래서 하와한테 유혹자가 먼저 가는 거야. 먼저 가긴 않지. 아담한테 됐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근데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별것도 아닌 것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돼. 근데 처음에 따먹었을 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너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를 응?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동생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있는 놈은 다 돼. 선악과는 따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 산하를 붙여.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붙이면서 어떻게 돼버려? 그 얘기는 벌써 뭐를 하나 첨부시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동요됐다는 뜻도 돼. 한번 봐봐. 백화점에 가든 뭐 이런 거 살 때 자기가 그거에 넣으면 아 됐어요 하고 딱 끝나는데 아이고 이뻐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저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유혹에 반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하와가 우선은 유혹을 잘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유혹을 해요. 이거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렇게 해. 근데 성경에는 요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도 겁내는 거야. 너 이거 따먹으면 그러면 네가 선과악을 알아서 하는 위치에 네가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하느님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따먹고 나서 한입 먹고 나니까 어떤 맛이 있었니? 생각보다 별거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살면서 네가 벌써 많은 체험을 했구나. 이미 쓴 맛을 네가 알았구나. 그게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 백화점 가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살까 말까 돈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하나 딱 샀어. 막상 사서 거기서는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집에 와보면 아유 괜히 했네. 먹어보니까 다른 맛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기준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거에 대한 건 아니었거든. 갑자기 먹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괜히 했네. 후회가 왔어. 근데 혼자만 이거 하려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남편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냐? 나도 먹어. 그렇지. 이제 유혹은 뱀이 더 이상 꼬드기지 않아도 이미 죄에 물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다시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같이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어. 아담한테 주면서 자, 그렇지. 네. 먹어 그러는데 봐봐. 먹어 그러는데도 아담 보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너 이거 선악과야 이렇게 말하겠냐? 이거 거짓말하겠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얘에 대한 진실을 올바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을 특별히 마련해 준 거야. 근데 평소에는 다 믿었는데 그거를 자기는 알면서 숨기는 이렇게 죄의 속성은 시키지 않아도 자꾸 끌어들이려 하고 또 어떻게 돼? 숨기려 하고 이러는 뜻인 거야. 자, 아담이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선악과라는 건 알았어. 하나님은 선들바람이 불면 꼭 찾아왔는데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 불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숨어야지. 숨어야지. 마태오는? 저도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 한참 말인데 전지라는 건 모든 걸 안다. 전능, 모든 게 능한다는 데. 전지하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데를 알까 모를까? 아셨겠죠. 알지. 근데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Where are you? 영어로. 너 어디 있냐? 아니 장소를 묻는데 너 어디 있냐? 알면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어? 사실 다 아시는데 너 어디 있냐라는 거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왜 거기 있느냐 이런 뜻이야. 이게 존재적 의미에 갖는 내용인 거야. 좀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네가 서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가 있니? 너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될 자리에. 이렇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 너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너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당신이 왜 여기 숨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 왜? Why are you? 너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아담한테 물어봐 먼저.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 저 날 먹으라고 줘. 사실은 하와가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돼 있어. 그러면 하와한테 물어봐. 너 왜 그랬니?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 하와가? 클라라. 뱀이. 그래 뱀이 그랬다고 그랬지. 먹으라고 했어. 응. 근데 뱀한테 질문이 안 해. 안 하지. 그리고 뱀한테 그냥 벌 주고 하와한테는 산고의 고통을 주고 아담한테는 피땀 흘려서 먹어야 될 이런 고통을 줘. 그러고서 이제 성경 얘기는 창세기 3장 얘기가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한테는 질문을 하고 뱀한테는 질문 안 했을까? 즉 듣고 보니 그러네. 아담 하와한테는 질문했는데 왜 뱀한테는 질문 안 했어? 아담이랑 하와한테만 이런 기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한테만 법령을 주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한테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깨닫는 거야.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안 돼. 자유의지를 지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로 그거 하는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지 선악과에 대한 거는 의미는 없어. 왜 그랬냐고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따줘서 다른 말로 하면 꼬드겨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이 말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 강조점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당신이 만들었다가 강세를 주면 당신이 뭐로 바뀔까? 너?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너 그런 거야. 네가 만든. 네가 만든. 너 천재다야. 아니 제 반응이 놀란 게 아니라 아담의 그 당돌함이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조금 보면 완전히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도 창조주 주님 그랬다가 여길 때는 네가 이 여자
안 만들었습니다. 이 죄 내가 언제 만들어주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 탓? 네 탓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한테도 물어. 근데 하와는 어떤 마음에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지하는 남편, 정말 사랑하는 남편인데 자기가 잘못은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적어도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았겠지.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가 한 죄가 있으니까 미안해요.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렇지. 미안해요. 그렇게 하고 더 남편이 하나님처럼 존경스러웠을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 나한테 저 여자라고 하고 그래 그 정도 하면 괜찮지. 그렇지. 저 그렇지. 이렇게 한 거야. 저 응? 궁금하시는데. 아니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은 했는데 더 나쁜 게 누구요? 집에 오니까. 야속하지. 그러면 야속하지. 하와도 나쁜 마음 들지. 남편 아담한테 사랑하는 남편으로 불렀고서 전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뭐래? 내가 저런 놈을 믿고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초의 부부 싸움이 언제 나오면 이때부터 싸우는 거야. 역사가 있군요. 어 진짜로. 이게 죄는 이렇게 갈라놔요. 죄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자유질인 아담한테 먼저 물어. 사실 죄는 하와가 먼저 졌지만 아담한테 그런 책임감 때문일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굳이 설명. 그래서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 주셨을까? 해 주셨을 것 같아. 그렇지. 마태오는? 왜? 사랑하는. 그렇지. Love. 근데 그거는 창세기 고 선악과 따먹은 얘기에 창세기 15장에 용서해주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주셔.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그래. 원시복음.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용서해주려고는 하느님을 어떻게 내치는 거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느님 사랑을 내쳐. 그래서 죄지 선악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성계범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은 또 옷을 입혀요. 그리고 다치지 않게 해. 그리고 어떻게 최초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약속해 주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용서가 전제되는 물음이야. 자, 왜 그랬니? 하라고 묻는 건 자유주의를 지닌 거지. 이게 여기에는 딱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이 얘기를 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의미를 아마 잘할 거야. 옛날에 니네 혹시 잘 모르겠구나. 옛날 신부님이 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처럼 단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이런 그 약간 여분 가지고서 엿 조청이라는 거 조청 들어봤어? 찍어 먹는 거. 어, 찍어 먹 달지.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신부님 정도 나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어렸을 당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보충하는 거야. 근데 아이는 이거 단 거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 돼? 아이가 손이 닿는 데다 이거를 하면 빼먹어지. 예, 맨날 아이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옛날 시골집 가보면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면 이 선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높은 데다가 이게 뭐라 그럴까 가락은 올라가. 선반이라고 매달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총단지를 놔. 그럼 애가 못 타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이나 어디 멀리 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떨어지기 싫으니까 엄마가 맨날 가려고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막 걸리잖니. 왜냐면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걸음도 느리고 아이를 이제 꼬드겨. 아가야 엄마가 오늘 조청을 두 스푼 줄게. 너 집에 있을려? 아니면 따라갔다 따라갔다 그러면 애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걸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얼른 시장 갔다가 와. 또 어느 때는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시장 가면 하루 종일 놀려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컸으니까 자기가 이게 꺼내 먹을 것 같다. 의자 놓으면. 그래서 선반을 놓고 선반에다 의자를 놓고 이거를 막 갱신이 이걸 해. 근데 옛날에는 조총단지라고 그래서 항아리 만한 데다가 담았어요. 지금은 뭐 그릇이 많지만. 근데 아이는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는데 지가 이게 꺼내는 거 막 하다가 쨍그랑? 이렇게 하는데 막 이 무게에 못 이겨서 쨍그랑하고 깨져. 그러면 막 엿 조총이 막 산진분다. 아, 그럼 처음에는 이제 넘어져서 아파서 울다가 나중에 또 울어. 왜 울어? 그랬으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 해보자. 아니, 해본 거 같은데? 아니, 경험 없어요. 경험 없어? 잠깐 딸이었어요. 야, 그럼 넌 천재예요. 저는 많았어. 맞아. 왜 그러냐면 이 귀한 거를 깨트렸으니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애가 이제 우는 거야. 자기가 막 치우려고 하면 너네 그 끈적끈적한 조청은 치울수록 더한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치우다가 이제 엄마가 올 때쯤 이제 혼나면 헛간이라는 데 숨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와서 다른 데 같으면 동구멍에 노래는 아들이 안 보여. 아가야 어디냐 이렇게 찾아. 찾으는데 이제 이 방에서 혹시 자나하고 여기 열어봐도 없고 여기 열어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건너방에서 열었는데 막 이게 조총하고 다 깨진 게 있는 거야. 이때 이제 무슨 사단이 있는 줄 알지? 그때 엄마가 뭐라고 불러? 아가야 하고 야단치면 이제 부르면 그때서 이 헛간에서 막 여기 뭐 거미들 울고 와.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애 어떻게 하냐?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말만 하지 않지. 이놈아 왜 그랬어? 하고 쥐어박지. 그럼 애가 앵 울잖아. 그럼 네가 잘한 게 뭐 있어? 일로 와! 하고 이제 엉덩이 때리면서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닦아줘. 그렇지. 막 조총 묻은 거 옷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해가지고 애 씻기고 새 옷 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애가 놀래서 이제 밥 먹고 재우잖아. 그럼 엄마 아저씨는 뒤끝이 다 해. 자 여기에서 아이한테 이놈아 왜 그랬어 할 때 이놈아 왜 그랬어 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깼어? 아니야. 근데 그건 지금 왜 숨었어? 아니. 아, 다 들렸어. 아니 그런 것도 다 포함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담이 하와가 어딘지 몰라서 너 어딨냐 물었니? 벌써 애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 그거 뭐 엄마 손아귀인데 이놈아 왜 그랬을 때는 걱정이야. 이놈아 그놈의 조청단지가 뭐길래 잘못했으면 네 귀한 몸 다쳤으면 어쩐 일에서 이 엄마는 살아도 못 살아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놈하고 꿀밤 주니까 뭐 원수처럼 비 이런 뜻이 아니야. 걱정이 처음 돼. 두 번째 이놈아 왜 그랬을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배려가 들어가. 이놈아 어차피 네가 한 번에 먹으면 너 설사하고 네가 탈라는데 이 겨울 내내 어차피 이거는 다 너를 위한 배려다 이런 뜻이야. 어차피 네가 먹을 건데. 그래. 세 번째 이놈아 왜 그랬어 하는 건 뭐가 돼? 용서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혼내지 않으면 애는 발발발 떤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야단치고 일로 와! 그러면 그냥 앵 울잖아.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애를 옷 벗기고 씻기면 애는 그때부터는 아까는 혼날 걱정 때문에 덜덜덜 떨었는데 지금 안 떨어. 한번 봐봐. 그러면 씻기면 도리어 이게 까불어. 그럼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쁜. 그렇게 하고서 애를 새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자라. 그리고 엄마가 이제 다 설거지하고 한 다음에 토닥토닥 두들겨. 아이 우리 애기 얼마나 놀랬을까. 혼자서 얼마나 겁냈을까.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랬니라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그 사랑을 내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야. 그렇게 용서해 주려는 하느님 마음을 내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선악과가 많아. 우리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 그 하나님 지금도 용서해 주시려고 묻고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말은 아니어도 그냥 아이처럼 그 사랑의 응답만 해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를 죄를 짓고 나서 바깥으로 나왔어. 근데 하와가 막 너무 속상했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거기서 자기한테 그렇게 손찌검하고 제가 그랬다고 그랬을 때 너무 상처받아. 근데 아담이 집에 와서 미안했겠어, 안 미안했겠어? 미안했겠지. 이때 때는 늦지?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야. 때는 늦으리. 응? 근데 그때 사실은 아담이 멈추지 말았어야 돼. 하와가 왜냐면 속상하니까 며칠 몇 날이 걸릴 수도 있었어. 그래도 실은 아담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보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야. 근데 며칠 하고 나서는 아담이 포기를 해서 안 포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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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던 거야. 네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아담은 이랬어. 만약에 아담이 정말로 하와한테 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원죄,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제가 죄를 졌지만 진짜 하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 청했다면 하나님은 이 원죄를 용서해 줬을 거라는 거야. 그 근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제 자유의지는 여기에는 이제 이미 지났어. 그래요? 왜냐면 용서 차원이니까. 그 근거는. 힌트. 아까 얘기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이 여러 개씩 있는데 아무리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부모한테 나쁜 짓을 해도 그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 포기 안 해.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원죄를 그분이 당신의 죽으심과 순명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가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유혹과 예수님의 유혹은 종으로 보면 완전 동전의 양면 같은데 사실 하나라는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하와한테 끊임없이 했는데 아담은 또 한 번의 선악과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받을 기회를 두 번째 놓친 거야. 그렇게? 그 기회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뭐라 놓친 그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를 그래서 이 유혹은 언제?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 유혹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 안에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웃들과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악으로 죄를 짓는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네. 고생들 했다. 와. 수고했어. 와.